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다 쓸게요. 앞에 보면은 0, 그 다음에 1, 0.01, 1, 다시 0, 2, 5에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앞에는 이게 수신기 넘버예요. 그러니까 수신기가 두 대, 세대 있으면은 이게 2로도 표시가 되고 3으로도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한 대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맨 앞에 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있죠. 요게 1. 요게 뭐냐면은 메뉴 들어가서 수신만 상태 보기 보면은 요 1번이거든요. 1에 요게는 이제 루프. 이게 루프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1로 표시가 돼요, 어차피. 여기는 FCP가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요거는 FCP니까. 얘는 무조건 다 1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에가 1이나 0이나, 요만, 요 루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세 자리. 요거는 중계기 번호. 중계기 번호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얘가 1번 내지 2번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입력 또는 출력 번호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번호를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신만 상태 보기, 무조건 수신만 상태 보기에 다 있어요. 중계기는 여기 들어가서 무조건 얘를 터치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FCP는 그냥 무시하시고 1번이잖아요. 그죠? 1에, 그죠? 25, 25에 입력 1번, 입력 1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거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은 뭐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내가 찾기가 쉬우니까. 그냥 얘는 1에 02 4에 2 그러면 똑같아요. 내려가서 얘 무조건 치시고 1이니까 그죠? 1에 24에 2 24에 2 예비 T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화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은 찾기는 쉬워요. 요거대로만 적어서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요게 입력. 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1번, 입력 2번. 2번. 그죠? 여기가 출력 1번, 출력 2번. 요거는 수박 예비 TS면. 여기에도 표시가 딱 돼요. 빨갛게 이렇게 X로. 그러면은 요 루프만 찾아 들어가도 여기 표시가 되니까 얘만 터치하면은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내역만 딱 들어가면은 여기 뭐 얘가 고장났는지 얘가 고장났는지 여기 표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요 루프만 뭐야 찾아서 들어가도 중계기는 금방 찾아요. 거기 표시가 되니까 X표로. 그럼 입력 12, 네. 출력 12가 되는 12. 거예요? 예. 출력이라는 거 어떻게 하라기?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되죠. 맨 맨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화재 기록은 입력이잖아요. 그죠? 폴트 기록도 입력. 그죠? 뭐냐면 출력 기록 있잖아요. 출력. 아, 나 예, 출력이 들어서 나와서. 나가는 거는 아, 이게 표시할 때는 출력이라 표시 안 되니까. 그냥 1이에요, 무조건. 내가 화재 기록을 보면은 화재니까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 어차피 다 입력 1밖에 없잖아요. 출력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출력은 제가 빼려고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뭐 거의 손대실 일은 없고, 제가 자동 복구는 해놨으니까, 내려놓고 쓰시면 돼. 얘가 계속 비하재부터 복구시켜주니까. 그러다 복구가 안 되면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감지기를 거기서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얘가 계속 복구는 시키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가 불량이라서 하나가 동작을 했어요, 저녁에. 그러면은, 얘를 다 잡아놓고 밤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풀어야 돼. 그럴 때는 걔를 회로 차단을 해놓고 이걸 풀어주면 돼요. 근데 회로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 회로 차단이라고 있죠? 얘 누르시면은, 어차피 똑같아요, 아까. 우리 FCP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 아니면 1번이에요. 그러면 이 번호가 아까 거기에 있는 번호랑 똑같아요. 아까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들어갔던 번호랑.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만약에 내가 뭐
차단하고 싶다. 얘가 화재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얘는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25에 1번이 자꾸 화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25를 찍고, 색깔이 변해줘. 그 다음에 여기 입력 1번 있죠? 입력 1번, 입력 2번이에요. 그러면 입력 1번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숫자가 하나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 회로 차단 하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번호, 이 25의 1번이 비하대보가 계속 감지기가 동작을 해도 이쪽 화재 신호가 안 들어와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밤에 요거는 이제 풀어놓고 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뭐 낮에라도 와서 걔를 뭐 현장에서 복구를 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 다시 1번을 누르면은 얘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참 쉬워요. 그죠? 내가 중계기 번호만 알면은. 이 중계기에 몇 개 감지기 물려있는지 그거는 표시가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책, 이렇게 책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주소, 이렇게 주소, 중계기 주소. 그걸로 보셔야죠. 그 최고 많은 게 20개까지죠? 20개 이하로 들어가야 되죠? 아니요, 127개요. 한 중계기당? 아, 한 중계기 두 개. 1위. 아니, 아니. 아, 중계기. 아주 감지기 개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0개. 예. 너무 많으면 전압이 떨어지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중계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회로를 증설해야죠. 회로 차단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중계기 차단시키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중계기를 알려고 그러면은 중계기 그냥 남바 써있는 그걸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위치는 그죠? 위치는 이제 여기를 CRT 도면으로 뜨잖아요. 요번에 주변에 중계기 번호가 있나요? 예, 네, 떠요. 이렇게. 오케이. 예. 네. 이따가 이제 제가 이거 원격으로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설치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우스 딱 갖다 대면은 거기에 이렇게 중계기 번호가 쭉 떠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손대실 거는 없어요. 먼저 거보다는 어렵네, 이거는. 예? 먼저 거보다는 어려워.